안녕하세요, 가다농입니다. 옥상 텃밭 많이 하시죠? 저는 지붕 위에 일곱 가지 작물을 심었습니다. 고구마, 땅콩 여러 가지 심었는데, 닭장 지붕이에요.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방울토마토와 땅콩을 정식을 하고 물을 한번 주었습니다. 6월 5일 텃밭용 거름을 시비를 하고 또한번 물을 골고루 주었습니다. 6월 18일 지금 고구마, 땅콩,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수박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6월 24일 저희 옥상에는 꿀벌이 없어요. 그래서 꽃잎을 따서 수술을 따가지고 암술한테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땅콩이 꽃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땅콩은 꽃이 피면 그 꽃잎에서 수정이 돼서 자방병이라는 뿌리가 밑으로 박혀서 거기서 땅콩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땅콩은 복토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많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메론과 참외 또 싹이 나와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30일 장마비 맞은 다음에 방울토마토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옥상인데도 닭장 안이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7월 11일인데 방울토마토가 정말 엄청납니다. 올여름에 제가 방울토마토를 최고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끝도 없이 수확을 했습니다. 수박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와 땅콩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메론과 참외는 제가 씨앗으로 파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고구마 줄기 뭐 이런 수박 줄기 때문에 밑에 메론이 웃자라고 있어요. 수박도 그다음에 수정을 해서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건 메론이에요. 8월 15일, 그다음에 수박과 방울토마토는 다 수확을 하고 참외, 메론, 땅콩, 고구마, 히카마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이게 씨앗으로 파종한 거라 지금 8월 26일 참외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참외는 익는대로 이렇게 하나씩 따서 먹습니다. 보이시죠? 좀 작긴 하도 조금 늦게 딴것 같아요. 좀더 빨리 땄어야 되는데 저 뒤편에도 참외를 하나 더 수확을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하얗게 보이는 거는 메론이에요. 9월 3일 메론과 참외도 이렇게 마스크 있죠?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이렇게 달아주면 참 좋습니다. 이게 고무줄 탄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마스크 한번, 일회용 마스크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 위에 있는 참외도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크모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9월 3일날 복합 비료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지금 영상이 많이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서 영상이 많이 흔들리는데 복합 비료 이렇게 뿌려주시고 또물 한번 흠뻑 주면 됩니다. 지금 9월 3일인데 또 늦게 메론꽃이 또 계속 펴요. 그래서 또 메론을 또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꽃잎을 다 따내고 수술만 가지고 수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수술이고요. 암술은 저렇게 열매를 달고 꽃이 펴요. 그래서 저거를 수정을 안 해주면은 열매를 달고 펴도 나중엔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꿀벌이 없으면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9월 17일 메론과 참외 순차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엄청 컸죠?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9월 21일
고구마가 자라서 이제는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닭들이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 싹 때문에 그늘이 적어서 땅콩이 많이 안 자랐어요. 그게 좀 단점이네요. 밀식 재배의 단점인 것 같아요. 요 작은 텃밭에 뭐 7가지가 들어있으니까 10월 6일 이제 고구마와 땅콩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겠어요. 아, 히카마도 있네요. 그래서 세 가지를 수확을 하겠습니다. 이 고구마 줄기 때문에 그늘이 져서 땅콩이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시골 텃밭에 심어가지고 너구리한테 다 뺏긴 것보다는 많아요. 네, 히카마도 한번 수확을 해봅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거는 국화예요. 국화는 제가 꺾꽂이를 한 거예요. 가을에 닭장도 국화가 피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국화를 보면 꺾꽂이 한게 지금 많이 폈어, 아니, 컸어요. 시카마가 예, 처음 심어보는 거라 한번 예, 열심히 캐보고 있습니다. 이게 100% 상토예요. 예, 저는 상토 계속 재활용합니다. 아, 그리고 상토 재활용할 때그 친환경 토양 살충제가 있어요. 그거 사다 뿌리고 거름 주고 하시면도 됩니다. 아, 보이네요. 어, 감자보다는 훨 크네요. 시카마를 처음 심어봤어요. 근데 크지는 않아도 고구마 뿌리가 저까지 뻗었네요. 예, 크지는 않아도 기분은 참 좋습니다. 줄기 뜯어내고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시카마 하나 수확을 했습니다. 감자처럼 제가 고구마도 하나 심었어요. 가운데 그 고구마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캐보겠습니다. 달리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하나 심어서 이 정도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예, 많이 달렸네요. 뿌리가 굉장합니다. 하나 심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개는 달린 것 같아요. 뭐, 작은 것까지 하면 더 되는데, 예, 한 10개 정도는, 하나 심어서 10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세계 슈퍼푸드 히카마입니다. 세계 20대 슈퍼푸드래요. 당뇨에도 좋고, 뭐 혈당 낮추는 데도 좋고, 아주 몸에 좋다고 합니다. 고구마도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요. 줄기를 잘라내고, 바깥으로 꺼내겠습니다. 고구마 땅콩, 그 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제가 쪽파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또 쪽파를 심어서 나중에 겨울에, 겨울 동안 나중에 비닐을 씌울 거예요. 비닐을 씌워서 겨울에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먹게 되면은 또 겨울 동안 쪽파 걱정 없이 또 겨울을 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에 있는 국화가 피면은 또 예쁜 닭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수확을 하고 땅콩은 뭐 많진 않아도 그래도 소소하게 예, 또 먹고 그다음에 덜 여무른 거는 닭들 줄 겁니다. 닭들 땅콩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콩이 조금은 덜 자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넝쿨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이게 밀식 재배의 그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기서 7가지 심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나름 재밌었고 그다음에 닭들도 이렇게 땅콩 지들이 알아서 쪼아 먹어요, 조그만 거는. 그래서 닭들하고 또 하루 일과를 또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바드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